맞죠? 그렇죠. 다 나한테 크게 박수! 박수!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없으면 외로움 속에 조용히 잃길 그 사람 떠나야 할까 나를 남지 말아요 내가 너무 모든 것이 세월 속에 지워질 때면 그때 내 맘 알게 될 거야 나보다 사랑하는 당신 영원히 못 잊을 당신 추억으로 주셔가지고 이렇게 변경이님 방송을 보시고 이렇게 돈까지 챙겨주시고 감사합니다. 꼭 만나면 다음에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빌린 거. 예, 이거 다 빌려가지고 갚아드릴 이자까지 다 쳐가지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전기 속에서 내가 입금해 줘야 되고 어쨌든 난 감사해요. 앵콜 안 나왔죠? 막걸리한테 또 듣고 싶죠? 스님행님 또 있어? 다 여러분들이 앉아도 뒤에서 알아듣잖아. 우리 집사람이 돈 다 줘요. 나 용돈 받아요. 그러니까 스님님 감사합니다. 또 돈 주시고 고마워요. 우리 저 남이야 그걸 간세요 못 살. 또 우리 또 저기 절에서 이렇게 또 보실까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스님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낙타리 한잔 한 다음에 장구 치면서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싶은 분 박수 쳐줘요. 그냥 그 메들리의 말이라고 있어요. 메들리의 말 알죠? 메들리의 말 디스코 메들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주시고 그러면 내가 막걸리 한 잔 한 다음에 이번에는 진하게 제가 한 몇 분이지? 한 10분 정도 열심히 한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거 보고 싶으시죠? 이거 보고도 사람들이 그냥 가고 그러면 안 돼요. 저물어다가 나만 있어주고 끝까지 보들이 우리 품만이 나올 때까지 박수 끝까지 지켜줄 자리감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Yeah.
예. 어디요? 안동역이요? 그래 안동역에서 하면 되죠. 누가요? 어, 다음에 좀 이따가 나와 다시. 알았지? 안동역하고? 예, 그래. 막바지 안 잔가? 예. 디스코 메들리 한번 좀. 어, 누구세요? 아, 깜짝이야. 그리고, 누나! 우리 릴리 누나, 저녁에는 까만색 머리로 바꿔주세요. 예. 붉은색이니까 미친년 같아요. 예. 좋게 하는데. 거기 디스코 MR이라고 있어요. 디스코 MR. 예. 디스코 메들리의 말인가로 디스코요. 네. 여기 그래도 음식관에 누나들이 최고네. 딴 사람 다 집에 갔으면 좋겠네. 우리 음식관에 누나들 됐다! 됐다! 이 정도 대명에서 이걸 보내기 낫지. 여기도 됐다! 됐다! 이제 잘하네. 됐다! 됐다! 더 크잖아 얘기가! 됐다! 됐다! 한꺼번에 박수와 함성! 한꺼번에 박수 올려줍시다. 불타는 눈동자 이 멍마른 기심
예? 예, 오늘 면허증 따가지고 내일 노는데요. 차 끌고.
탄력 경례 인사 한번 드리고요. 자, 이렇게 삶인 내가 각자리를 안 탔겠고, 우리 저 집사람을 안 만났다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런데도 아직 나를 또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네, 나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북 한번 쳐주려고 해요. 북 한번 올려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북 한번 치는 내가 이렇게 할게요. 북을 한번 치고 물건을 하나 팔 거예요. 도망가시는 분들 박수 한번 주고요. 에이, 도망가면 안 되지. 북을 한번 치고 물건을 살 분들 박수 한번 줘봐요. 북을 한번 치고 물건을 사실 분들 한번 박수 주세요. 다 같이 주셔야지, 다 같이. 안 사도 좋으니까, 그럼요. 네. 마음의 소리를 느끼시라고 제가 이런 북을 복수를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신나는 곡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첫날이니까. 네. 허리하러 준비해 주시고요. 첫날이기 때문에. 네. 원래 뻔한 곡이지만 그래도 다들 우리 품바님들이 많이 한 곡 중에 허야라는 곡으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첫날이지만은. 네. 둘째 날부터는 이제 공연다운 공연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이 마음의 북소리는 여러분들, 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산사 음악회나 우리 저기 큰 절 같은 데 보면 벚꽃북이라고 있어요. 벚꽃. 우리 마음의 소리로 우리 큰 스님들이 그 북과 이제 흡사한 이제 북입니다. 네, 원래는 제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저 화물비가 있으면 갖고 오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화물비가 없어가지고 그걸 큰 걸 못 갖고 왔어요. 대신해서 이 소리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분명히 코로나 지나가고 대박 난다니까 다들. 네, 정상이 막 땅값이 올라가고. 네. 욕들은 먹어요. 아플 날이니까 만질 생각하지만. 그러면 우리 식구도 어디 갔지? 물건 파는 식구도 어디 있어요? 다 집에 가서? 그렇지.
돈 받았어요. 우리가 만난 거야 첫눈에 난 보겠을까 너는 이미 나의 파티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봐도 두근두근 내 가슴은 뛰네 Let's go on, let's go on 더 이상은 그렇게 무서워 일연선배 혹시 너희 보다 우린 먼저 파티여야 많은 꿈만은 사단 중에 친구 들려오는 파티여야 길을 길에 길에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나오죠 파티여야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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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볼 때마다 미쳐 나오죠 파티여야 길에 뭐 별거 한 건데 구호만까지 또 넣어주시고 둥이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청자 한 번만 먹자 옥수수요? 잘하셨어요 그거 아이고 마스크 낀 우리 사모님 깡냉이 뜨더라고 이렇게 주신 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스크 안 끼신 분들이 간혹가도 계신 분들은 마스크를 달라고 하세요 마스크를 왜냐면 저희가 마스크 준비 많이 해왔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네 그리고 거리두기도 항상 하고 있죠 그리고 마스크를 안 끼신 분들은 저한테 2만원씩 벌금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아직 지금 시간 내시죠? 어? 아직 30분이 남았어요? 이야 지금 참네 한 곡 또 해야 되네 그러면 요거 한번 합시다 이번에는 내가 금방 생각했던 노래가 있는데 또 까먹었네 남자는 여러분 장민호 가수님 좋아하시죠? 남자는 말합니다 이거를 늘 터지게 부른 게 아니에요 전국 노래자랑에서 썼던 그 음악을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무나 못 갖고 와요 그거 진짜 좋아하시죠? 빠른 남자는 말합니다 듣고 싶으세요? 그럼 나 나갔다 들어올 때 박수 한번 줘요 장민호 가수처럼 아니 지금 나갔다 들어오면 나 그 애만 있어 그러면 나 진짜 나 내일 강변 가야지 1등 할 것 같죠 그죠? 그죠 1등 할 것 같죠? 나는 안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안 나가기 당당하게 여기서 옆팔기로 했습니다 그럼 옆을 팔아야지 여기 강변 가야지 이러다가 의무감을 잡고 살아야지 잠시 후에 장미로 나오겠습니다 박수 뜨겁게 봐주세요 남자는 바람이도 주고입니다 아 이거 부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여행갑시다 나의 여자여 아 너무니 나의 여자여 30월 기석이 경비려고 당신 여기 가서 함께 하리라 나란 사람 같이 살아오 바로 난 시작한 사람아 강변 말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오직 나만 사랑아 여자여 하나뿐인 나의 여자여 가슴에서 온 얼굴이 쓰여진 슬픈 이야기 오늘
싶어. 나란 사람 하나만 믿고 가지 살아오. 바보같이 착한 사람. 감사합니다. 고맙고요. 감사해요. 안 돼부터. 야, 막 누나들이 오빠라 부르면 막 가슴이 쿵닥쿵닥. 한번 돼요? 좋아요, 한번 돼야겠네. 이게. 여러분들도 원하세요? 아직 내가 20분 돼야지 우리 버들린 우리 풋반이 나오거든요. 조금만 보기 싫더라도 만져주시고 보기 싫은 분들은 거꾸로 앉아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똑바로 앉으시면 나를 보고 싶은 분들, 나를 보기 싫은 분 거꾸로 앉아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안 가시는 것도 돼요, 안 가시도. 네. 아니면 식당에 분위기 있게 앉아서 주세요. 그래야 돈을 많이 이렇게 판매가 수익금이 올라가야지 저희들도 이렇게 다 더불어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한번 더 할게요. 아, 그럼 이번에는 이번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노래 정선 우리 여기 또 우리 누나 그래 여기 왼쪽 테이블 원래 신청곡은 잘 안 받아요 제가. 네. 물어보면 왜냐면은 모르는 노래를 또 시키면 제가 모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기 우리 여기 큰 누님들 테이블에 신청곡 하나 봤습니다. 어떤 노래 좋아하세요? 네. 찐이야. 찐이야. 아, 찐.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니, 찐이야. 원하세요? 여기도 찐이야. 원하세요? 네. 원하시면 뜨겁게 박수 한번 주시고. 야, 못할 줄 참내가 참. 내가 다 할 거야. 한번 해보고. 찐이야, 준비되니? 또 내가 또 해야지. 잘. 깜짝 놀라. 내가 영탁 가수님의 형이에요. 제가 홍탁이라고. 내가 내 이름이 뭐라고요? 홍탁. 자, 준비됐으면 갑시다. 진이야 박수! 합쳐! 주세요. 안 주니? 왜? 진이 아무 타였어? 잠깐 우리 사모님께서 준비가 안 됐대요. 자, 그럼 좀 편안하게 할게요. 많이 팔았으니까 좀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라. 좀 편안하게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으면 알아서 주세요. 됐어? 안 됐어? 언제까지 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지? 죽은 거 같잖아요. 진표도. 나는 진표도. 내 엉덩이 쳐다보지 마요. 벌금 있어요. 여보. 조금 사랑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 난 못하나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많은 세상에 니를 사랑하고 당신을 행복을 가지고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랑 그대 잠깐만요 손길에 손길에 장수길에 소리가 작아요, 작아요. 나 들어갈래. 네. 앵콜!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신청해주신. 아, 괜찮아요. 왜 또 들어왔어요, 또? 제주소니님, 후원 감사합니다. 춤춰줘야 돼. 아, 그러면 나 이제 한 두 곡만 가면 여덟 시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두 곡을 광란의 밤으로 만들어 봅시다. 광란의 밤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거 나요 우리가 그거 있죠. 여행을 떠나 같이 묶인 거 뭐죠? 아름다운 동산인가요? 그거 두고 가고 옆 합시다. 아셨죠? 그다음에 우리 버디 우리 품바님 준비하시고요. 그러면 두 곡을 연달아서 이번에는 더 힘든 공연으로 더 힘든 노래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선희 가수님의 아름다운 강산 있죠? 내가 정산을 해마다 오는데 성남을 듣기마다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올 때마다 느끼는 건 나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일하러 가기 힘들어서 내가 이사를 안 하는 뿐이에요. 진짜 네. 너무 살고 싶은 동네인데 일하러 다니기 힘들어서 그렇죠. 네. 정말입니다. 네. 진짜예요. 네. 아름다운 강산 그리고 여행을 떠나라고 여행을 떠나서 토요일 날 여기로 오시면 숙박비가 겁나게 비싸요. 그러면 여기가 좀 살아나거든 코로나 경기 속에 숙박비는요. 원래 행사 때는 좀 비싸게 받아 먹어야 돼. 맞아요. 내 말이 맞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야지 상부상조고 살지. 딴 동네 가서도 다 쓰니까. 원래 그런 것입니다. 야시장이란 거, 행사, 축제장이란 거 돈 쓰고 놀고 먹고 하는데 아픈 건 어때? 치료하면 되지. 또 있어요? 안노아님. 안노아님 고마워요. 안노. 자 아름다운 강사 여행을 떠나요 두고 외쳐보겠습니다 다같이 예 리뚜기님 안 꺼버리시 리뚜기님 감사합니다 예 여기요 거기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뭔가 술 먹는다고 고생이 많아요 누나들 아 눈물을 까만색 눈물을 저승사자 같아요. 어머, 예쁘라.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없구나. 자, 준비해서 여행을 보내. 차렷! 경례! 너무 과찬의 박수를 바꾸겠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어머, 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주세요. 창피하니까. 창피하니까. 얼른 주세요. 아, 또 들어, 돈 또 들어. 돈 좀 갖고 와. 누구예요, 이번에는? 네? 3만원 또 보실려드려요. 아니, 3개, 4개, 5개, 5만원짜리 좀. 누구예요? 루지님, 루지님. 아, 잠깐 좀, 노래를 들으려는데 좀 끊기죠? 그쵸, 조금 끊기는 좀 이해를 되지. 유진님 고마워요. 준비됐지? 됐나? 간다. 출발. 큐.
너하고 옆할 것이다.
서를 향해서 망고이 들인데 이른 아침에 도시의 손 수많은 서로 비긴 숲속에 벗어나 자 오른손 들고 다 같이 오른손 자 소리가 들려 보이는 대국 속의 기름을 찾아가 들었어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미드리님. 미드리님. 미드리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연